are you? 안녕.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이 한국 시간으로는 1시 33분. 어제 되게 덥고 놀이기구도 많이 탔고 엄청 걸어서 어제 몇 보 걸었지? 진짜 그래서 오늘 뻗었어요. 약간 싱가포르 오고 완전 늦잠. 그래서 오늘은 약간 원래 집순이 생활로 돌아가서 웹툰도 보고 웹툰 엄청 밀렸어요. 그거 다 언제 보지? 사진 정리 좀 하고 늦은 오후 저녁쯤에 나가서 약간 여기 동네 돌고 밥 먹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늘의 집순이 박지우 여유를 즐겨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호. 이제 회사 언니들이랑 밥 먹으러 가요. 또 해가 지금 지고 있어서 덜 덥지 않을까. 맛있게 먹고 올게요. 지우야, 우리 드디어 싱가포르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죠. 드디어. 이 소리 들려요? 네. 아, 그럼 저리 넘어가 볼까요? 네, 그럼 그냥 걸어볼까요? 힘들다. 지금 저희가 실패해가지고 다시 가고 있어요. 다른 데로. 왜 실패하셨나요? 뭐지? 주말에만 하는데 오늘이 하필 월요일입니다. 잘 괜찮아요. 이게 다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에? 왜? 왜? 지하 선배님! 우와! 우와. 지하 선배님 여기 계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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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세요. 근데 진짜 신기하다. 우와! 대박! 오늘 택시를 하부가 있네요. 저희가 지하 선배님 만나려고 택시를 다시 탔나 봐요. 우와! 선생님 내리셔. 맛있는 거 너무 많겠다. 네, 와서 지우 한 번도 여기 음식 먹어보지 않았잖아. 그러니까요. 맨날 피자 먹고. 대박. 맛있는 냄새.
키가 두 개인데 전 둘 다 똑같은 건 줄 알았는데 하나만 이게 되는 거예요. 인식 되는 카드였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인식 안 되는 카드를 들고 나와서 로비에 가서 약간 제 인생 처음으로 좀 기다란 회화를 하고 그러고 이렇게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진짜 다행이에요. 뭐가 되는지 확인하고 나가야겠다. 오늘을 마무리하고 자보겠습니다. 안녕. 약간 신나요. 약간 진짜 휴가 나온 느낌. 좋아요. 찍어줄래? 어, 나라. 나 완전 세.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식당으로 대피해서 어쩔 수 없이 맥주 한 잔을 마셔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맞지? 잘했어요. 저 이제 진짜 브이로그 다 생겨가지고 라자냐도 맛있어. 오늘 다 맛있게 했어요. 뭘 먹어야 되지? 너 또 못 고를 것 같지? 응. 내가 골라. 응. 네. 어. 공 선배님이 여기 비치는 다 인공이래요. 신기하다. 어, 이거 어떻게 인공으로 했어? 진짜요? 우와. 지우야 이런 거 먹어봤어? 아니요. 얘도 거품 없이 따라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 정도 따르면 돼요? 네. 저 진짜 잘 따랐어요. 이거는 역사적인 순간. 와, 어떻게 올라오죠? 하나, 둘, 셋. 어, 잠깐만! 못 눌렀어요. 다시. 응, 어, 너무 맛있다. 이 와도시 좋다. 어, 차 방금 좋아. 뭐 쓰고 있어? 박은아 씨들 화이팅 할 거예요. 좋다. 와, 이마 같아. 박은아 씨 같지 않아요? 같아요. 네. 박은아 씨들 화이팅! 화이팅! 오인의 화이팅! 오인의 화이팅! 가볼까요? 어, 가보자. 간 거야! 어, 이거 흔들 자리 안 같아요. 그러게. 네. 어, 흔들려! 흔들려! 와, 진짜 흔들려. 이게 뭐야? 입니다. 네. 진짜 방금 너가 뛰는 모습이 그랬어. 후보를 정해드릴게요. 이제 고르세요. 어, 김나는 거. 지수 고수. 나 지우 고수 좋아해? 고수요? 고 선배님 좋아하죠. 와, 배불러. 지우야, 잘 먹었다, 나. 그니까. 어, 네? 아, 얘 진짜 같아요. 얘 진짜 같아.
밑에 진짜 어 눈 움직였어. 하이 하이 싱가포르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 아 뭐가 조금만 더 다양하면 좋겠는데? 인정. 딱 됐나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채연 언니가 고른 거예요. 이제 아주 배 터지게 먹고 정말 오늘 알차게 보낸 것 같아요. 이제 숙소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내일 촬영을 위해 오늘 일찍 잘 거예요. 내일 봐요. 안녕. 근데 뭔가 잘 나왔어. 네. 저는 이제 오늘 한인마트, 이름이 고려마트였나? 고려마켓? 고려마트? 거기 가서 자연 선배님과 고은 선배님께 약간 드릴 한국 음료나 이제 한국 제품들을 한번 보러 가고 있어요. 지금 언니들한테 꼭 제일 선물해주고 싶은 거 소주 육개장? 내가 반한 육개장. 육개장 괜찮겠죠? 근데 나름 알찬 거 같아요. 손술패키지. 응. 손술패키지. 그렇게 말씀드려야겠다. 뜻밖의 도장. 대박. 통역사분들. 이제 현장으로 가봅시다. 네. 떨리는 발걸음. 떨리는 눈동자. 약간 런닝맨 스모크즈라는 거. 한국인의 맛 육개장. 기타오백 처음처럼. 안주 국룰 매세. 박지우피 커니버터 오지요. 알차죠? 혼술 조합. 혼술 세트. 오늘 효린 역할 채연이랑 같이 한번 돌아다녀 보려고요. 워라이언 파크 가서 사자상도 보고 이스트 코스트 파크 거기 가서 해변도 걸어보려고 해요. 날이 좋아요. 화창합니다. 다녀올게요. 이런 데서 먹나 보다. 우와! 오, 맛있겠다. 와, 이런 거 그냥 치킨 아니에요? 카야토 치킨. 아, 여기에 찍어 먹어요? 네, 풀어가지고. 오, 맛도. 지금 막고 있어. 저 계속 막고 있어. 한 번 맡으니까. 저 뭐야? 저 위에 뭐, 쟤 뭐야? 도마뱀 아니야? 어떤 거야? 저 위에. 내가 진짜 도마뱀을 보고 싱가포르 떠나는구나. 7분 만에 워라이언 파크 가서 레이저쇼 봐야 되는데 안 그럼 1시간 기다려야 돼요. 볼 수 있겠지? 응. 오늘 레이저쇼를 안 한대요. 왜 안 한다고 하셨죠? 국립기념일. 아, 국립기념일. 오늘 레이저쇼가 국립기념일 리허설 때문에 안 한대요. 그래서 뛴 보람이 없어졌지만 대신 여기서 보았습니다. 아쉽다. 괜찮아요. 그래서 지금 머라이언 상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그거는 마리나 샌즈베이? 마리나 베이 샌즈? 둘째 맞는 거. 일단 둘 다 마리나 베이 샌즈입니다.
저거는 마리나 샌즈베이입니다. 바게트. 이걸 먹어야 돼요. 이제 오늘이 거의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 촬영하고 내일 아침 비행기 타야 되니까. 근데 이제 선물을 막 여기 유명한 티나 커피나 카야잼 이런 것들을 아예 못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 3시 콜인데 12시에 나가서 2시간 빠르게 쇼핑하고 앞으로 빨리 들어와서 촬영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과연 잘 무사히 다 살 수 있을까요? 화이팅! 이따 봐요. 뭔가 되게 사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아요. 지금 야시장을 가냐 안 가냐를 동전 던지기로. 이게 안 되니까? 맞아요. 동전 던지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어요. 여기 있으면? 오늘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앞면 나오면 네. 야시장 가는 걸로. 오! 다시 잘 안 보여요. 앞면. 뭐예요? 앞면? 가자, 야시장 가자. 촬영을 끝나고 야시장에 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마지막 저녁을. 오! 코리아 크리스피! 치킨 라면! 맛있겠다. 원래 짜장면을 먹으려 했는데 문을 닫아서 야시장에 왔어요. 오늘의 계획은 야시장에서 밥 먹고 레이저 쇼, 분수 쇼 둘 중에 뭐 하나 보러 가기. 사탕 수순. 우와 맛있다. 아니, 레이저 쇼 보려고 했는데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돼서 그냥 숙소로 돌아갑니다. 너무 재밌었던 싱가포르 촬영. 입력도로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에 왔는데 저 진짜 지문에 문제 있나 봐요. 또 지문 인식이 안 돼서. 한국이다.